안녕하세요. 단호 언니 제시. 테디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 뺄 때 되게 좋아했던 운동이 요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살 뺄 때 요가했다고 그러면 언니 근데 요가는 몸의 수련보다는 마음의 수련 아니에요? 내지는 너무 정적이라서 지루해요. 요가는 왠지 살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 요가는 진짜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 요가 선생님인데 저희가 오늘 이 귀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단호TV 보시는 단호블리 분들이랑 이 선생님이랑 같이 요가 수업을 해보면 좋겠어서 오늘 모셔봤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유주 선생님이십니다. 와! 여기도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 라이크 요가의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가는 뻣뻣하면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력이 좀 부족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게 또 요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연하지 못하고 몸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또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살이 안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요가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땀 뻘뻘 흘릴 수 있는 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고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요가가 좋으셨다면 유주 라이크 요가 채널에도 놀러오세요.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양손은 어깨 아래에 짚어주세요.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위치할 수 있게끔 단단하게 고정하고요.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짚어주세요. 이제 골반을 뒤쪽 위를 향해서 쭉 들어 올려주세요. 다운독, 견자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 최대 언니 한번 보시면 등하고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져 있고요. 이 어깨랑 손목 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보여요. 그래서 무릎을 오히려 약간 구부리시고 뒤꿈치를 살짝 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힙을요, 뒤쪽을 향해서 쫙 빼내주시면 골반부터 손목까지가 대각선이 되고요. 이 손바닥이 단단하게 잘 짚어져야 오늘 다음 동작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시 언니. 자, 양 발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지금 힘들어 보이세요. 많이 지쳐 보여요, 벌써. 그리고 양손은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시면은 어깨랑 등 부위의 힘을 좀 더 잘 쓰실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지면을 꽉 누르시면서 약간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손바닥에 땀나시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요, 양쪽 뒤꿈치를 높게 들어 올려 보실래요? 엉덩이는 좀 더 뒤로 뺄게요. 그리고 오른발을 천천히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릴 때 양손과 왼발은 처음처럼 단단하게 짚고 계셔야 되세요. 이제 그 오른쪽 무릎을요, 본인 가슴 앞으로 쭉 하고 당겨 오시면서 엉덩이를 반쯤 낮춰볼까요? 마치 팔굽혀펴기 직전처럼 뒷무릎 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뒷발꿈치 완전 들어 올리세요. 발가락으로 바닥 꽉 눌러봐요. 그래서 배가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세요. 그렇죠? 이제 오른발을 손 사이에 성큼하고 가지고 들어오세요. 자, 천천히 몸통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뻗어볼 건데 앞쪽 다리에 몸이 치우쳐지지 않게 조금만 뒤로 젖혀보실래요? 뒤쪽 발에도 체중이 있어야 되고 뒤꿈치 들어 올리시래니 있겠요. 자,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훅 떨어지지 말고 최대한 본인 몸무게를 이겨내셔야 돼요. 자, 양손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서 등을 엄청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뺄 건데 공중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자, 머리부터 왼발까지 대각선이고요. 오른발은 그냥 들고 계셔요. 자, 여기서 허벅지만 바닥 쪽으로 내리되 바닥에 완전 닿진 않고 오른발 들고 계시니까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어깨를 조금만 뒤로 젖혀봐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아까 자세 다운독으로 돌아와 주세요. 후. 생각보다 잘 따라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양 뒤꿈치 높게 들고 이번엔 왼발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몸이 휘청거리지 않게 들어 올려주고요. 양손 자꾸 밀리시지 않으세요? 밀려요. 눌러서 본인한테로 당겨야 돼요. 밀리는 대로 밀려나가면 안 돼요. 자, 이제 왼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훅 잡아당기시면서 그 푸시업 하기 직전 자세처럼 돼요. 무릎을 가슴에다 붙이세요. 더 붙이세요.
등을 더 동그랗게 해봐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이제 왼발을 손 사이에 쏙 가져다 놓고 자 상체 일으켜서 양손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볼까요? 오른발 뒤꿈치 바짝 들어요. 그리고 오른 다리에도 체중을 좀 실어주세요. 배꼽 납작하게 넣고요. 왼발 뒤꿈치 잘 누르셔요. 엉덩이 힘들어가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자, 손바닥으로 지면 꽉 밀어내서 등이 둥글해야 되고요. 오른발가락으로 바닥 꽉 누르세요. 허벅지랑 배에 같이 힘이 들어오게. 자, 이제 왼발 뒤쪽으로 쭉 뻗어내고 공중에 들어올려요. 엉덩이 낮춰보세요. 왼발 들고 계셔요. 자, 천천히 허벅지만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아랫배 넣고요. 가슴을 앞으로 푹 하고 꺼내셔야 돼요. 어깨 조금만 더 뒤로 열고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높게 들고 왼발 짚고 오른발 앞으로 조금만 가져와서요. 후 여기서 이제 한숨 고르시면 돼요. 새삼 이 자세가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괜찮나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세트고 기본 동작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괜찮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세트에서 배웠으니까 사실 둘째 세트는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그런 판단 하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저 너무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운독, 아까 배웠었던 자세죠. 골반 높게 들어 올리고요. 본인의 몸에 맞춰서, 우리는 무릎을 조금 접기로 했었고 발, 손발 가까이 해도 괜찮고요. 골반을 아주 쫑긋하게 들어 올리시고 손으로 바닥을 마치 그 군사기처럼 누르는 거예요. 꽉 눌러서 푹 파는 거 아시겠죠? 가슴 조금만 더 펴고요. 자,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몸이 앞으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힙 뒤로 또 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왼쪽 발끝으로요. 바닥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꽉 누르세요. 그래야 양손이 이제 휘청거리지 않거든요. 오른발 서서히 들어 올려주시고 하늘 쪽으로 쭉쭉쭉 더 가다 보면은 골반이 횟가닥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른쪽 엉덩이 조금만 내리시고 올리다 보면 왼쪽 다리가 엄청 당기거든요. 요거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이제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 오는데요. 등을 둥그렇게 말고요. 양손으로 왼발로 바닥을 엄청 세게 누르세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시라니까 말을 안 듣네요. 귀마개 하나 주시겠어요? 귀를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 따라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세 정성스럽게 등을 푹 말아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최대한 들어와야 이제 복부에 힘이 쓰입니다. 확 잡아당기시고 이제 오른발을 손 사이에 쏙 하고 넣어보셔요. 자, 왼쪽 발 뒤꿈치를 바짝 들어야 되고요. 오른발 조금만 더 우측에다 배치해주세요. 그렇죠? 자, 오른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쳐내시면서 상체를 일으켜주시고요. 양손 머리 위쪽으로 쭉 뻗고 자, 너무 낮으셔도 안 돼요. 무릎부터 엉덩이 밑선까지가 수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어깨 긴장 풀고 손가락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내줘요. 엄지 손가락으로 뒤쪽 허공을 민다라고 생각해봐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 내려오세요. 자, 아까처럼 손바닥 전체로 지면을 꽉 눌러주셔야 돼요. 등을 좀 많이 말아주시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쏙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등 높이까지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엉덩이를 낮춰주셔서 플랭크 자세입니다. 정수리를 앞으로 쭉 빼고 자, 우리 제시 언니 머리를 자꾸 내미는 것 같은데 턱을 조금 당기시고요. 목을 자꾸 빼시니까 우리 목도리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주시고 자, 벌칙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쪽으로 쭉 빼내주시고 플랭크 자세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발가락에다가 힘을 단단하게 사용하시면서 골반을 낮추시고 배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 가슴을 앞쪽으로 쭉 하고 내밀어주세요. 자, 숨 한번 들여 마셨다가요. 이번에 내쉴 때 오른 무릎을 다시 가슴 앞으로 가져오시면서 전 단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타이거 자세죠. 자, 이제 오른쪽 발을 왼쪽 벽을 향해서 쭉 뻗어요. 네, 조금만 더 들어올려서 뻗으세요. 그렇죠. 왼발 뒤꿈치는 눕혀서 낮추시고요. 이제 왼팔을 하늘 쪽으로 쭉 하고 들어볼게요. 자, 전신의 힘이 다 쓰여요. 그런데 오른발 날로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저를 눌러보세요. 꽉! 그렇죠. 거기서 세 번 숨 쉽니다. 둘, 한 번만 더 숨. 자, 발 낮추셔야 되는데 또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혹시 다음 미션 또 있어요? 벌칙 자수세요. 자, 우리도 자, 우리 고객님 발 뒤꿈치를 놓는 거예요. 네,
자, 힙을 조금 더 들어보는데 두 발로 바닥을 누르시고요. 손으로 바닥 밀어내시고요. 옆구리에 힘 채워보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려오세요. 천천히 항상 빨리 하는 건 없어요. 오른발 뒤로 가져가셔서 견자세 다운독입니다. 엉덩이 높게 들어올리고 밀리는 손을 끌어당기기로 했었죠. 바닥 단단하게 눌러주시고 손가락 모두 벌려주세요. 자, 양쪽 뒤꿈치를 높게 들어올리시고요. 이번에 반대쪽입니다. 힙 뒤로. 왜 앞으로 가지? 자, 왼발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들어올려 보세요. 그렇죠. 골반이 많이 뒤집혀질 때까지는 아니에요. 허벅지 뒷면 팽팽하게 늘리고 오른발도 잘 눌러주세요. 정성스럽게. 이제 왼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쭉 당겨와 보시겠어요? 등뼈를 최대한 둥글게 해요. 그래서 옷 입은 것도 팽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선은 손 사이를 바라보시고 이제 왼발을 손 안쪽으로 성큼하고 가져다 놓습니다. 약간 좌측에다 놓아주셔야 되고요. 자, 뒷무릎은 다 펴는 거예요. 발볼로 바닥을 꾹 누르세요. 자, 마시는 숨에 상체 일어나서 양손 머리 위쪽으로 뻗으시면 이 자세는 전사 자세입니다. 무릎부터 엉덩이 아래선까지 수평이고요. 아랫배를 넣고요. 허리를 조금 마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아주세요. 가슴 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더 멀리 뻗어주시고요. 발볼로 바닥 정성껏 눌러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심조심 끝까지 균형 찾고 손바닥 지면 꽉 누르셔서 등 둥그렇게 말고 그 공간 뒤쪽으로 이제 왼발 쭉 빼주세요. 골반 낮춰서 플랭크 자세고요. 왼발은 너무 높게 올려고 하지 말고 들고만 계시려고 해요. 자, 허리, 골반을 천천히 낮추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 어깨 조금만 더 뒤로 젖히려고 해주고요. 손바닥 자, 봤어요? 와, 언니 진짜 장난 아니다. 주세요. 자, 기망해 주세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높이가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떼어만 두시면 돼요. 자, 숨 한번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왼무릎을 가슴 앞으로 후 하고 가져오세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뻗을게요. 오른발 뒤꿈치는 눕히시면 돼요. 이제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멀리 왼발에 힘을 잘 써보세요. 왼쪽 힙 옆구리까지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저를 눌러보세요. 꽉! 꽉! 그렇죠. 둘, 하나. 천천히 내려와서 바닥 짚어주시고 왼발 뒤로 쏙 빼내주시고 엉덩이 높게 들어 올려서 다운독. 견자세입니다. 자, 양쪽 뒤꿈치를 높게 들어주세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들어오시고요. 한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면 돼요. 숨 마실 때 척추를 앞쪽을 향해서 쭉 뻗으셨다가 깊게 숙여주세요. 본인 다리를 포근하게 껴안듯이 해주셔도 좋고요. 무릎 약간 구부리셔서 가슴과 허벅지가 가까워지게 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쉴 때 긴장을 다 풀어봅시다. 자, 이제 몸통 일으켜 세워보세요. 상체 올라오면서 양손 머리 위쪽으로 만세. 내쉬는 숨 팔을 풀어서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엄청 뿌듯해요. 어떠셨어요? 많이 뿌듯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이럴 때는 한번 여기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네,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유주 선생님한테 요가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홈트 하거나 이렇게 혼자 운동할 때는 대충대충 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좀 꼼수 쓰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는 진짜 옆에서 생생하게 티칭 받는 것 같은 느낌 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요가를 따라하고 땀이 안 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목도리와 함께 유주쌤이 코칭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많은 요가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유주라이크 요가 채널에 놀러와주세요. 자세할 때 여기 팔목이 너무 아프면 어떡해?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손목 아프신 분들은 뭐 정말 손목이 약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무게가 손목에 조금 이렇게 하중이 많이 실려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손목이 가늘고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이렇게 꺾이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손보다는 이 옆구리, 골반, 하체 쪽으로 몸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가 동작에서 이렇게 몸무게를 손으로 지탱하는 동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손목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손목 스트레칭, 손목을 케어할 수 있는 동작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유주쌤 너무 너무 좋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끔 뵀으면 좋겠습니다. 회식. 유주 선생님이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지옥에서 온 요가였어요. 제가 정말 살짝 다리를 기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꼼수를 잡아내시더라고요.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출장 갔다 와서 그냥 평소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저는 다음에 두 분 또 만나고 싶고 다음에 더 재밌고 더 힘들게 더 빡세게 요가 한번 시켜봐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따라하셔가지고 엄청 뿌듯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